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시간에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레위기를 보면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거룩이란 단어입니다. 거룩.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거룩이란 단어가. 레위기의 주제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그래서 오늘 말씀도 얼핏 보면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담을 가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어쩌면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아니 나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개념. 이게 거룩이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거룩이란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의 삶을 그렇게 다 단절하고 산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홀로 수행하면서 다른 것에 구애받지 않고 사는 삶이 거룩이다. 뭐 그렇게 말을 하죠. 또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하느냐, 거룩한 생활을 하느냐, 이 거룩의 이 개념은 하나님께만 합당한 것이지 어떻게 우리 사람에게 맞는 표현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속성이 거룩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거룩하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과연 우리가 닮아갈 수 있을까?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 종노릇 타면서 어쩔 수 없이 열두 가지 운명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우리 방황하고 살다가 인간은 영원한 멸망길로. 참 박원순 시장이 자살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뉴스를 딱 보고 아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죽는 거야. 한번 죽지요. 뭐 누구나 다 한번 죽는데 자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했다. 자살했다가 뭐예요? 내 죽으면 끝난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요. 나는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고, 지옥 갔구나. 그 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좀 제대로 좀 복음을 전해주지. 죽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뭐 살 만큼 살았잖아요. 지옥 갔구나. 그 너무 나는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을 했단 말 들을 때마다 아이고 지옥 갔구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운명이에요. 누구나 다 뭐 자살을 하든지 뭐 병으로 죽든지 상관없이 운명이 뭐냐 사단 종으로 타다가 그냥 죽으면 지옥이에요. 지옥 아세요? 지옥.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다 보고 뭐라 했습니까?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너가 받을 저주가 얼마나 무섭고 영원한 고통인지 넌 안 태어난 게 나을 뻔했어. 영원한 멸망. 열두 가지 운명 속에 빠져서 유리방황하다가 고통받고 살다가 죽는 존재. 이 인간이. 그런데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저주 운명에서 빠져나오도록 구원해 주셨다. 이 놀라운 사건이요.
과거에 우리도 죄인이었어요. 저주받은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인해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그 대가로 속량 받았다. 속량 받은 거예요. 속량 받았다가 무슨 말이에요? 구원 받았다가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가 무슨 말이에요? 의인이다라는 얘기예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은 절대 천국 못 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나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싹 다 속량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의인이에요, 의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 실컷 죄 지었는데 의인이래. 말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이란 단어 이것만 나오면 부담이 돼요. 거룩.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율법적으로 접근해서 그래요. 율법적 접근이 그렇습니다. 워낙 그렇게 우리가 환경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과거의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하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올해 신앙생활 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옛날부터 하신 분들은 주일 되면요, 절대 물건 못 사요. 차도 못 타요. 돈을 쓰면 안 돼, 주일날은. 큰일 납니다, 주일날 세상에 돈 쓰면. 뭐, 외식을 했다. 식당에 주일날 뭐 사러 갔다. 그, 적사하는 줄 아세요, 적사.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상상도 할 수 없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일에 공부도 못해요. 공부하면 큰일 나요. 공부가 안 돼요. 월요일날 시험 있는데 토요일날 12시까지만 땡할 때까지만 공부하고 공부 못해요. 그리고 주일날 딱 땡 12시 끝나 그때 공부해야 돼요.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막 때리고 일은 안 했는데 우리 사촌은 그래. 사촌의 그 장로님, 그 장로님은요, 우리 사촌 그 이모부님인데 그 장로님은 무서웠대. 주일날 막 빨래를 빨았다. 다 박살 내버려. 공부했다. 막 몽둥이로 때리는 거예요. 주일날. 그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했습니다. 교회에 파마머리 하고 왔다. 성가대 못 써요. 미니 스커트 입고 왔다. 나가야 돼요. 미니 스커트. 여자가 청바지 입고 왔다. 그것도 큰일 납니다. 그때 그랬어요. 뭐 지금 여러분 세대 볼 때는 뭐 무슨 그런 일이 있나. 그때 심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서론 가지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나는 어릴 때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도 기도를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나가니까 눈을 감고요 있는 1분이 엄청 길거든요, 사실은. 그 눈 감고 막 기도를 길가니 너무 지겨워 눈을 떴다고 내가 장난쳤어요. 기도하는 놈도 코 잡아당기고 기 잡아당기고. 그 선생님 알았어. 선생님 알고 너 언제 너 기도할 때 자꾸 눈 뜨고 장난치면 너 봉사된다 그러더라고. 와, 그래서 그때부터 눈 감고 막 장난쳐. 눈은 절대 안 떴어요. 눈.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좀 컸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때 기도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봉사 안 되더라고 그게. 그때는 선생님이 긴 짝대기 가지고요. 마루다 마루잖아요. 그들 어릴 때 기도하다 눈 뜬다고 장난치면 머리를 탁탁 때렸어요. 지금 때리면 한 놈도 교회 안 나올 거요. 그래 맞아 하면서 교회 다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해석이에요.
영적 해석을 올바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갖 정죄의식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립니다. 신앙이 자라지를 못해. 그 다음 단계를 나가지를 못해. 걸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적 영향력을 입히라고 우리의 뭐예요? 빛의 자녀라 그랬어요. 이 빛은 영향을 입히는 거예요. 빛의 자녀라 그래 하셨는데 그늘진 인생을 살아. 늘 정죄의식 속에 있어. 당당하지는 못해. 아, 차라리 불신자들은 더 당당하고 배짱 좋고 막 하고 싶냐 하는데 기독교인들 이것도 정가 저것도 정가 쫄쫄 그냥 쫄쫄쫄쫄쫄쫄 안 되고 있어. 노는 스케일이 막 그냥 불신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 불신자 급대가리 없어. 그냥 막 나가. 근데 신자가 돼가지고 다날 그렇게 늘 그늘진 인생. 복음을요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 율법은요 사람을 잡는 올무예요. 사람이 다 만든 거예요 그거. 성경 해석을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 앞에 서시 바랍니다. 복음 앞에 서요. 복음 앞에. 영계 모든 성경 오늘 본문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이걸 여러분 발견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말씀을요 여러분 붙잡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그리 영계 전성도 되기를 제모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거룩의 복음적 의미입니다. 1, 2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 말로 카데시입니다. 카데시. 거룩하라 할 때 카데시 이 말의 원래 뜻은요 구별하여 따로 떼어 놓는다는 뜻이에요. 구별하여 따로 떼어 놓는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거룩하라 이 말은 구별을 대라라는 의미예요. 구별. 거룩이란 말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거룩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구별되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깨끗하게 살아라 그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그건 율법의 해석이요. 복음적 해석이 뭐냐. 이 카데시라는 말은 구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구별되다. 구별됐다. 과거 우리는 어때요? 창세기 3장 불신자 상태에 빠져 살았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습니다. 공중원자 잡은 자가 시킨 대로 육체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았어. 마음에 그냥 이 원하는 것을 했던 내 마음대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어. 그런데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셨어요. 구별해 주셨단 말이에요. 구원해 줬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빼내 줬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는 값없이 뭐요?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공짜로 구원을 그렇게 받아서 뭐가 됐어? 이제는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져. 신분. 자, 이 순간부터 우리는 불신자들과 어떻게 해요? 구별된 존재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왔다. 금요일날 같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 예배 드린다. 구별됐다는 증거예요. 구별된 존재가 되었어요. 교회를 뭐라 그래요? 헬라말로 에클레시아랍니다. 에클레시아 이 말은 밖으로 불러 모으다 그런 뜻이에요. 밖으로 불러 모으다. 어디를 모았다고요? 죄악된 세상에서 빼낸 거요.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 너 나와 일 나와 불러 모아. 구별된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거룩한 신앙 공동체 언약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힘 자랑하는 데 아니에요. 여기는 돈 자랑도 아니에요. 권력 자랑도 아니에요. 여기는 구원받은 자들이 뭐 영적 공동체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기에 모인 이 자체, 이 자체. 아, 나는 구별되었구나. 아멘. 거룩한 자예요. 특별히 레위기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지 그 출발점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 한마디로 말하면 피의 제사예요. 피제사. 피제사. 레위기가 시작되면서 제사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다섯 가지 제사법을 설명했는데 그 특징이 뭐냐? 희생제물이에요. 희생제물. 자, 희생제물이 무슨 말입니까? 생명에는 피가 있어요. 피. 희생제물, 짐승입니다. 살아있는 걸 잡아야 됩니다. 잡으면 그게 뭐가 있냐? 피가 있어요. 피. 피를 통해서 범죄한 인간이 죄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게 피제사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자, 그 이유를 레위기 17장 1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그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시겠어요? 피가 죄를 속한다고. 다른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다. 히브리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다. 피 흘리야 피. 이게 지금 십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림자거든요. 십자가 피를 다 설명한 거예요. 구약이. 그 짐승의 피를 잡았으라도 죄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오시기 직전에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모든 죄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다. 예수의 피. 안성홍도 아니고 이만희도 아니고 문수명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다른 거 말하면 안 돼.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깨닫는 것으로부터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이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깨닫는 순간에 거룩한 삶이 시작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놀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모드로, 감사 모드로 늘 은혜, 늘 감사. 뭐 더 이상, 그 이상 말하지 마세요. 그 다 전부 다 자기 주장이 은혜 받은 거, 하나님 감사하다, 감사한 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알아서 다 하세요. 여러분 고주할, 매주할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인도하신다고. 아멘. 내가 말이요, 당회장이니까, 당회 장로들 말하고, 고주할, 매주할, 온갖 교회 거 나갈 수밖에 다 지적하고, 교육자를 모아놓고, 내 밑에는 교육자라고 모아놓고, 계속 철심히 교육자를 고주할, 매주할 하고. 그럼 하나님 할 게 뭐가 있어? 니 해봐라, 그럼 니가. 니가 다 해라. 내 할 거 니가 다 하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십니다. 아시아 절대 죽고 믿어야 돼. 그래서 감사 모드, 여러분 가지고 은혜 모드, 감사 모드만 있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영적으로 성장이 지속돼요. 성장 모드로 바뀐다니까. 이 신앙 모드가 이리 되면요 자꾸 성장해요. 이들 막 누가 봐도 야 작년보다 다르네. 말이 달라, 행동이 달라, 생각이 달라, 삶이 달라, 열매가 달라, 증거가 달라. 아멘 안 하지?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거룩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걸맞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정해놓고 그 방향을 따라 살아라. 살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로마서 이 12장 1절 2절의 삶을 살라는 얘기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오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라는 것은요, 창세기 3장의 불신 현장입니다. 세상 풍속에 휩쓸지 말라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지 말라는 거지요.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풍속, 이 가나안 사람들의 이 가지고 있는 풍속 그 규례 따르지 마라. 애굽에서 400년 동안 조상 때부터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던 그 버릇 그거. 또 이 가나안 땅 들어오니 가나안 땅에 온갖 종교가 다 있잖아요. 그 풍속 규례 그 따르지 말라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각인돼 있는 이 종교 생활 그냥 말로 우상 숭배 각인돼 있는 그거 하지 마라.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를 늦게 믿은 분들은요, 그 자기도 모르게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 가졌던 각인됐던 체질, 습관, 문화 그거요 빨리 버려야 돼요. 그거 진짜 힘듭니다. 계속 나타나거든요. 수시로. 이 갈거리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고생하느냐? 애굽 체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아니, 모세가 산에 잠깐 올라갔다고 금송아지 만들어가 그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고 인도할 거라고 있다고 짓을 해요. 홍해 가는 것도 보고 다 봤으면서도 하나님 인도하시면 봤으면서도 당장 막 그냥 지도자 모습 그랬다 흔들려 버려요. 이 풍 체질이 체질.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것들 체질을 바꾼다고 얼마나 갔다고요? 40년 끌고 다녀. 하고 아니 일주일 내가 이집트에서 내가 이스라엘 가봤잖아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가봤잖아요. 버스 타는 게 7시간 버스 타는 게 7시간 가는데 하나 40년을 뺑뺑 돌려. 그러서라도 일주일이면 가요. 그걸 막 뺑뺑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최종 목적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체질이 이 애굽 풍습이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여러분요 왜 응답 못 받고 왜 평안한 응답을 못 받는지 아세요? 옛날 불신자 상태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종교생활 할 때까지 그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바뀔 때까지 고생합니다. 언제? 바뀔 때까지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죽을 때까지. 안 바뀌면 죽을 때까지입니다. 빨리 바뀌면 오늘 응답 받아요. 복음 체질 되시기 바랍니다. 그 율법 체질 가지 마. 차, 다 율법 체질이거든요. 율법 체질. 그럼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 왜 40년 돌립니까? 이 풍습 바뀌면서 뭘 왜 돌려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늘에서 매출하게 만나. 하늘만 쳐다보라고. 하나님만.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은요, 세상 풍속, 물들면 영적 영향 입히지 못해요. 세상 풍속, 불신자하고 달라야 돼요. 불신자하고 달라야 된다고. 아멘. 불신자가 친구가 볼 때 너 좀 다르구나. 이리 돼야 됩니다. 아이고, 교회 다닌다면서 꼴 좋다. 저거는 돈 내보다 더 좋아해. 그럼 교회 다 장로래, 저기 집사래.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생고생합니다. 가나안 땅 돌고 있는 지금 못 들어가고 광야 생활은 광야 생활은 뭐요? 모욕을 할 때가 있습니까? 먹을 것이 제대로 있습니까? 광야 생활은 뭐요? 이건 뭐 진짜 뭐 평안이 없잖아요. 덥고 춥고 그냥 사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지. 변화를 받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 새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변화된 과거의 상처, 선뿌리, 이런 잘못된 습관, 영적, 이 생활에서 걸림돌 되는 모든 과감하게 다 없애버려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유한 뜻이 무엇인지 좀 분별해라. 하나님의 최고의 뜻은 뭐요?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불신 영혼들이 살아오는 것. 이게 최고입니다. 불신 영혼들이 여러분 통해서 살아오는 것. 이럴 때, 우리 교회와 운동을 이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강조를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이요. 저 어제도 우리 저 중직자 목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현장을 가진 사람은요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욕심을 좀 내세요. 저는 평신도 때 그렇게 욕심을 내세요. 일주일에 최하 한 분은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에게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말할 것이다. 그거 했어요. 내가 이 목사 되기 전까지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 되 신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했어요. 입을 열어서 일주일에 한 분 이상 불신자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어떤 때는 대건을 사업하다가 바빴잖아요. 그러면 안 했으면 다시 나가서 영접시켰다니까요. 어떻게 하든 일주일에 한 번은 불신자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듣거나 말거나 영접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 내 입을 열고 복음을 증거해. 그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다락방 얼마나 좋아. 이 공인된 거 일주일에 한 군데 한다. 그것만 해도 정신이 번쩍 나. 그 한 군데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세 군데 한다. 일주일 내내 충만이에요. 충만. 그래서 이게요 거룩한 부담인데요. 아이고 막 놀고 싶고 막 테레비 보고 싶고 막 가고 싶은데 다락방 때는 못 가. 참 부담이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체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현장 있냐 없냐 따라서 설교 듣는 자세가 다르고요. 설교 적용이 다르고요. 다릅니다. 저절요. 저절 빨리 아기가 있으면 막 저지 말이야 막 팍팍팍 나옵니다. 애기 막 배가 이빨이 10개월 돼도 안 나와요. 저 뻥 터져 나와야 나와요. 저 빨 대상이 있어야 저지 나와요. 창조 원리예요. 여러분이요. 이 누구에게 복음을 내가 증거해야지. 내가 가르쳐야지. 내가 전해야지. 이거 딱 있으면 막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니까요. 공급해 주세요. 막 저지 나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 막 나와. 시안하지. 아멘. 저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목회도 안 해보고 설교도 안 해보고 목회도 안 해보고 개척했다는 게 겁 없지요. 급대가리 없지. 그런데 800명 종신 80일에 종신대학원 졸업생 중에서 하나님 제일 목회 축복해 주었어요. 제일 늦게 했는데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알잖아요. 내가 동기들 다. 여러분, 그래서 현장을 가면 거기야, 거기 옷에서 모든 금은 보아 막 캐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그 축복이 통로라. 모두 회복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요, 친구에게 다 말씀을 놓고, 우리 청년들은 막 직장에서, 우리 직원, 우리 성도님들 막 직장에서, 어디, 너 하나만 데려가냐. 안, 할 데 없으면, 할 데 없으면, 저 경비실에 가면 경비, 아파트 경비원들 하루 종일 심심합니다. 약으로도 병 하나 들고 와서요. 아저씨 수고하시죠. 제가 30분만 앉아서 꼭 일하면서 며칠 하면 대단히 감사하죠.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 선물도 주고 저 명절 때 되면요. 그 입구에 있잖아요. 쭉 갑니다. 수고하신다고. 10만씩 딱 주고 누군지 모르고 입카 여러분요 그 마음에요 얼마나 감동 와서 받겠어요. 청소하는데 아르베트 에르베트 청소 아주 전해 주신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다 아니까 말이 뭐 필요합니까? 현장에서 이 복음을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맺히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사도 바울이요. 날마다 새로운 응답을 주신다. 새로운 응답.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라. 산 제물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주님 앞에 주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해요. 아멘. 너무 행복. 물론 받는 것도 기분 좋아요. 근데 주는 게 더 신나는 게 있지. 하나님. 수업 시간에요. 선생님이 칠판에 글을 이렇게
서서 막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오정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뭐? 뭔데?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너 눈이 몇인데?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사오정이 두 갠데요. 선생님이 약간 열이 받쳤어요. 너 눈이 얼마냐고? 내 눈 안 파는데요. 상당히 일관성이 있지요. 사오정이 일관성이 있게 쫙. 제가 이 말을 왜 합니까?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착실하게 나야 나오긴 잘 나와. 착실하게 잘 나와. 일관성이 있어. 전혀 용통성이 없어. 방향이 안 맞아. 방향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영향력을 입을 수 없어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요. 일맥상통하는 영적 한 흐름을 타야 됩니다. 영적 한 흐름.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그야말로 시대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방향 메시지예요. 방향 메시지. 그 말씀에 따라서 인도받으면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자꾸 내 기준으로 접근하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고 내 가치관으로 자꾸 보니까 영적 성장이 안 돼요. 거룩이란 개념도요. 결국 내 기준이 아니에요. 거룩이란 개념도 그리스도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기준으로 여러분 봐야 된다 말. 복음의 눈으로 봐라 이 말이에요. 복음의 내 눈 보지 말고 복음의 눈으로 접근하면 부담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영적 성장의 발판이다. 영계 전 성도는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복음으로 충만해서 성경적 거룩한 삶이 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의 구체적 적용입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레위기 19장의 말씀은요. 구약의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주일 설교 시간에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걸쳐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핵심은 복음 가진 자가 장세기 3장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영적 영향력을 입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팔복에서부터 뭐요? 빛과 소금의 역할. 이게 말씀, 이웃에 대한 이 부분, 기도에 대한 부분, 성경적 물질관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다양하게 언급했죠.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런 삶의 실천적 내용이 구약 시대의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언급됐어요. 그래서 거룩이란 이 말이 어떤 초상기 용어가 아니라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적용해서 실천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적용을 바탕이 되는 말씀이 18절입니다. 1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을 어떻게 해요?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비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이고 꼴보기 싫어. 하는 것마다 미워.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복음의 눈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다 사랑스럽고 감사해요. 아멘. 사랑스럽고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 눈이란 말이에요. 성경적인 눈.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십자가 위로 하나님 사랑, 행으로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뭐 더 할 말이 없지 뭐. 이웃 사랑의 핵심 뭐예요? 불신 영혼에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라니까 뭐 또 세상적인 사랑을 말합니까? 그거는 불신자가 다 하는 거, 종교인들 다 해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날 구원해 준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뭐예요? 영원 구원해 준 게 사랑이라니까요. 최고의 사랑이에요. 자, 믿는 이웃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럼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맛을 보게 해준 겁니다. 가족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하, 진짜 복음이구나. 복음의 맛을 보여줘야 돼요. 자식들에게 내 자식이라 내 마음대로 함부로 말하고, 그거 다 틀린 거예요. 그 율법이에요. 자식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아멘. 그 자식인데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최수종 씨는 어떻게 해요? 자식인데 말 존중한다랍니까? 자식들의 말을 놓질 않아. 그 정도로 존중해 준다. 그 아주 인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을 해보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자랐어요? 이판사판 그냥 막말 막 들으며 자랐잖아요.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죠. 그래서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마찬가지요. 복음의 맛을 보여. 잔소리 말해도 막, 뭐, 그렇게 지가 무슨 뭐나 된 것처럼 그렇게 떠들란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의 맛을 보여주라. 자, 이거에서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되면 돼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서론 내려놓고 본론 챙겨라. 서론. 세상교 다 서론이요. 왜 사살합니까? 서론. 서론 가지고. 본론 모르니까 거기 단줄 알아. 어느 주일학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가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가나요? 그렇게 질문했어요. 아이들 일제 물었어요. 착한 일을 하면은 천국 갑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착한 일 하면 천국 가느냐? 그러니까 아니요.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재차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가나요? 아이들은 뭐래? 아니야. 그래서 일제이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나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말했냐? 대답이 걸작이요. 죽으면 천당 가요. 그랬어. 맞지요? 죽어야 천국 가지요. 죽지 않아도 천국 갑니까? 죽는다가 뭐예요? 죽어야 천국 가요. 옛 사람이 죽어야 천국 간다고.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야 예수 안 믿을 때 그 더러운 성격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예수 안 믿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냥 욕하면 같이 욕했잖아요. 때리면 같이 때렸잖아요. 손에 입고 같이 손에 입혔잖아요. 갈맞잖아요, 그걸. 그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은 그래 안 해요. 온갖 욕을 하고 비방 손에 입혀도 절대로 반사 안 해요.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왜? 원수 간먹어서 내게 있다. 너는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 주라. 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성질이 없는 거예요. 고집 없는 거예요. 주장 없는 거예요. 죽은 놈이 무슨 주장을 합니까? 갈라디아 2장 1절인데. 내가 죽어야 어때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빨리빨리 살아야겠다.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흉한 냄새만 나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장하게 되고 그것이 최고로 거룩한 삶이다.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예스 하시기 바랍니다. 예스. 그래서 거룩한 삶의 열매인 말씀 성취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첫째는 지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 상태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많이 들었어, 설교를.
성경도 많이 읽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이런 지식적인 그리스도인. 둘째는 확신적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냥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확신. 자기 나름대로 처음 있어. 이런 신앙생활하는 상태. 그런데 이 단계까지 오는 것도 많은 성장이 있은 거지만 여기 멀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뭐냐? 바로 변화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변화되어진 행동.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확실히 뿌리내는 것.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는 변화된 행동이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삶 속에서 나타나 변화된 삶. 이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 저 사람 성질 더럽더니 정말 변화됐네. 화를 낼 줄 모르네. 주장 안 하네. 날 비판하더니 그런 거 안 하네. 원리스 이루네. 화평케 하네. 변화된 그리스도인. 이거 변화 안 되면 신앙 안 자랍니다. 또 하나님 서지도 않아요. 이걸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 하나님이 서시기에 합당한 상태, 이게 최고의 이 그리스도인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서는 것도 있고 천하게 서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주인이 설 수 있도록 깨끗하지 않으면 설 수 못해. 깨끗하면 설 수가 없어. 다시 말해, 주인이 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돼. 준비되어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 어디, 어떻게 서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준비된 그릇 되기 바랍니다. 준비된 그릇. 준비되어 있어야 돼. 늘 준비되어 있어야 돼. 이걸 뭐라 하냐? 영적 그릇이래. 영적 그릇. 너희 여러분 영적 그릇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얼마나 담을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다 그런 영적 수준이 되어서 237 나라 살리는 현장 전도 제사를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